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불법 대선 자금, 이회창 노무현 대선 당시 이 찻대기 사건 이후 정확히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데요.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죠. 우리 정치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검찰에 할 말은 이뿐입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명명백백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